야쿠시마엔 사람 수만큼의 원숭이가 살고 있다 합니다. 일본 원숭이의 한 부류인 이 녀석들은 다른 지역 원숭이들보다 사나워서 싸움질하기가 일쑤이고 그래서 원포기처럼 얼굴에 험악한 흉터가 있거나 발을 절거나 하는 녀석들이 눈에 많이 뜨입니다. 이빨 보세요. 하품만 했을 뿐인데 원포기가 인상 쓰면 우리도 무서웠습니다. 좁은 섬에 워낙 많은 원숭이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멀쩡히 잘 놀다가도 분위기 확 깨져버리는 건 예사이고 위험 인물로 간주당하면 미행 따라붙습니다. 무리의 수컷 중에서 가장 팔팔한 녀석이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는 좌세를 취하면서 말입니다. 야쿠시마 원숭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손발이 유별나게 검다는 것이지요. 또 털이 유난히 길게 자란다. 겨울보다 여름에. 일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야쿠시마. 오죽하면 한 달 35일 비가 온다는 말이 다 있을 정도죠. 기다랗게 자란 뻣뻣한 털이 비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같은 포유류끼리 그것도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아주 머나먼 우리 친척들의 먹거리 주로 뭘 드시며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원숭이는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아닌가? 나뭇잎이나 열매를 주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실 테죠. 우리 눈에 뜨이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입이 좀 고급이죠. 생선뼈 바르듯 잎새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한 야쿠시마 원숭이들은 온통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이파리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허겁지겁 열매를 따먹는 것 같지만 저건 식사가 아니라 채집, 모아서 담아가는 겁니다. 아기를 안고서 열심히 열매를 따는 저 엄마 원숭이도 보세요. 턱 아래가 불룩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대개 씨가 딱딱한 견과류라 먹는 데 시간 좀 걸리지만 꼭꼭 씹어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군요. 저런 견과류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이파리 대신 이빨을 혹사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죠.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만 커다란 곰도 저렇게 먹지요. 개미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닥쳐올 인류의 식량난. 몇 가지 해답 중 하나를 지금 저 원숭이가 보여주고 있네요. 애벌레, 곤충 이런 것들을 식량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원숭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들의 행위가 단단한 나무의 섬유질을 빨리 흙으로 분해시켜 숲을 기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금방 부스러질 것 같아도 만만찮게 딱딱하죠. 그 속에는 나무의 섬유질을 파먹고 사는 녀석들이 숨어있고 원숭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곤충이나 애벌레를 찾아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키틴, 키토산을 공급해주는 맛있는 식재료 곤충.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곤충의 식량화, 집중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 많이 하고 있으니
야쿠시마 원숭이가 이 분야에선 선진 창조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셈이죠.